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의 녹취 파일은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했죠. 최근 이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걸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도 소환하기 시작했는데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가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받은 돈은 10억 1천만 원입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에게 사업 편의를 청탁해준다거나 국회의원 선거비 명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불법 자금에서 시작된 수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돈봉투 살포를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나는 인천하고 이제 그 정성인 어차피 많이 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아 형님 야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세 개 뺏겼어. 이 씨는 윤 의원의 재판에 나와 이 세 명은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허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의원과 임 의원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수자로 의심되는 나머지 17명도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대부분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